지금부터 그 괴수놈을 찾을 것이다. 우리 고을을 해치는 그 간악한 놈을 반드시 찾아라. 일조는 이방과 함께 마을로 가고 이조는 나와 함께 산으로 간다. 예! 살인사건까지 벌어진 상황. 더는 지체할 수 없다 판단한 김상균은 괴수를 잡기 위한 대대적인 사냥을 시작하기로 했다. 이쪽으로, 저쪽으로 가라. 예. 괴수를 잡기 위해 산을 활보하던 김상규. 그런 그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고 마는데. 던져! 뭘 그만 던져! 방금 사람 말을 어찌 괴수놈이? 난 괴수가 아니오. 난 사람이란 말이오. 자신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괴수.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? 김효년, 나는 정암 선생의 제자로 조정일을 보던 관료였어. 근데 억울한 운명을 얻는 바람에 스승과 동료 모두를 잃고 말았어. 운 좋게 도망친 나는 산으로 피했고, 그곳에서 눈이 보이는 것이면 다 먹으며 목숨을 연명했어.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먹은 것이 잘못되었는지 복통을 느끼며 혼절하고 말았어. 그리고 다시 깨어난 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. 지금처럼 온몸에 털이 돋아난 괴인이 되어 있었어.